5, 4, 3, 2, 1, 0. Ignition. Liftoff of the Falcon 9 and Crew Dragon. Go NASA. Go SpaceX. Godspeed, Bob and Doug. 안녕하세요. 부지엘입니다. 북미 시간으로 5월 30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Falcon 9 로켓은 39A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떠났지요. 발사 후 12분 만에 추진 로켓에서 분리된 후 고도 약 400km 상공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궤도에 올라섰고 11시간 후에 성공적으로 다킹을 했죠. 참고로 케네디 우주센터의 39A 발사대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쏘아올린 역사적인 곳으로 유명하죠. 스페이스X의 Falcon 9에서 혁신적인 것은 우리가 익숙히 봐온 버튼이 많은 계기판의 형태가 아니라 테슬라 전기차처럼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조정을 가능하게 만든 차세대 우주선인데 크루 드래곤 캡슐에 터치스크린에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래밍 되었던 구글 크롬에 오픈소스 버전 크로미엄을 사용했죠. 우리가 이미 익숙한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터치스크린 화면에 탭과 스와이프로 조작을 하고 우주선 내 화재 대응 등 중요 기능에만 전통적인 버튼을 사용했죠. 참고로 스페이스X는 Falcon 9과 Falcon Heavy 로켓을 이용해 민간과 정부의 우주선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으로 우주비용 절감과 화성 정착을 목표로 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설립했고 로켓을 수거해 재사용하는 첫 민간 기업입니다. 나사는 막대한 발사 비용을 줄이고자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 왕복선을 1970년대 개발해 1981년부터 운영했으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못해 30년 뒤인 2011년 결국 임무 종료를 선언하고 말았지요. 나사는 결국 러시아의 발사체를 이용을 했는데 올해 러시아와 합의한 우주인 1인 발사 비용은 8,800만 달러로 2011년 이후 4배로 올라버렸지요. 지난해 나사 감사실 분석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우주인 1인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5,500만 달러로 발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로켓 시스템을 재활용을 해서 가능한 절감이죠. 줄곧 우주에서 행성 사이를 여행하고 인류의 화성 이주를 꿈꾸는 일론 머스크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인 셈이죠. 이제 소개할 영화 마르션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2030년 화성 유인 착륙 계획이 실현된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 연구자는 주거 겸 기지가 세워져 있는 화성에서 우주복을 입고 이동하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등 화성 탐사 및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을 했었죠. 영화 마르션은 화성에서 탐사 중인 나사팀이 갑작스럽게 닥친 폭풍으로 인해 화성을 떠나면서 물도 음식도 통신도 아무것도 없는 화성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주인공인 생물학자 마크 와트니가 어떻게 화성에서 살아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 소속 화성 탐사팀은 아레스3호로 화성에 갔다가 화성의 모래 폭풍 때문에 예전보다 일찍 지구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크 와트니가 시설들에 맞는 위기가 닥칩니다. 우주복에 연결된 생체 신호장치는 마크 와트니가 죽었다고 하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모래폭풍 속에서 결국 마크 와트니를 포기하고 RS-3팀은 귀환합니다. Astronaut Mark Watney was killed. 마크 와트니는 부상을 입은 채 맑게 개인 화성 땅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과연 죽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올까? 물이 먼저 떨어질까? 음식이 먼저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산소가 먼저 떨어질까? 화성의 기후가 나를 죽일까? 아니면 또 다른 천재지변 같은 사고가 일어날까? 를 생각하며 셀프 카메라로 녹화를 기록을 남길 생각을 하며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의 보유량을 모두 정리해두고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Luckily, I'm a botanist. 팀원들의 짐을 열어서 음악을 틀며 팀장의 고약한 음악 취향을 비꼬으며 잘 버티며 말을 하지요. I'm definitely gonna die up here. If I have to listen to any more god-awful disco music.
기지 안에 화성의 흙을 퍼다 담고 대원들과 자신의 대변을 섞어 밭을 만들고 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물을 수소를 이용하여 만들어내며 인류 최초로 화성에서 감자 재배를 시도하게 됩니다. They say that once you grow crops somewhere, you've officially colonized it. So, technically, I colonized Mars. 한편 나사는 화성의 위성 사진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 마크 와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빨리 구조해올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다행히 마크 와트니는 지구와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패스파인더를 찾아내고 지구와 교신에 성공합니다. 나사의 궤도역학 전문가가 RS-3호를 화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구출한 후 돌아오면 된다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And then we just head home. I done the math. Checks out. 국장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지만 와트니를 구하고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RS-3팀은 귀환 도중 보급선에 보급을 받아서 다시 화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크는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화성에서 살아남으며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결국 지구로 돌아오게 되고 나사에서 교수로 일하며 우주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영화 말션은 끝납니다. Every human being has a basic instinct to help each other out. If a hiker gets lost in the mountains, people coordinate a search. If an earthquake levels the city, people all over the world send emergency supplies. This instinct is found in every culture without exception. And because of it, I had an entire planet on my side. 화성판 삼시세끼라고 불리우는 영화 마션을 보며 생명의 무게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션의 주인공은 화성 탐사에 나설 만큼 나사 안에서도 엘리트로 꼽히고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존을 바라고 있지만 세상에 와트니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도움은커녕 신경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감정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생명의 무게를 비교하며 매 순간 사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엔 억장이 무너지지만 나와 먼 사람 혹은 모르는 타인 수백만 명의 죽음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Please.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인정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이게 되며 그렇게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냉철히 실감하게 됨으로써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타인의 도움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도움 주는 것이 진정한 대인관계이자 살아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됨을 알게 되죠. 머스크는 화성에 가야 할 이유를 인류의 멸종에서 찾았는데 영원히 지구에 머물러 그대로 멸종하거나 아니면 우주 여러 행성에서 번성하며 인류를 연장하는 건데 태양계 행성 중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첫 후보를 화성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0분으로 인류가 자립해 지속 가능한 문명을 만들어가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온은 좀 낮겠지만 태양 에너지가 나름 닿는 곳으로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질소나 아르곤 등 여러 미량 원소가 포함된 대기가 화성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를 압축하는 것만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어 인간의 생존 환경에 다른 어떤 것보다 유리하다고 여러 과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지요. 다른 태양계 행성보다 훨씬 작으며 대기가 없고 화성처럼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 것이고 가까운 금성은 지구의 90배에 달하는 기압, 섭씨 450도가 넘는 지표면의 뜨거운 온도, 이산화탄소와 황산으로 가득 찬 독성 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화성 탐사는 일론 머스크만 계획하고 있는 일이 아닌데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화성 탐사를 목표로 달 유인 탐사를 재개하는 행정지침에 서명했으며 아랍에미리트도 2117년까지 화성에 인구 60만 명의 도시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100만 명을 보낼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2024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쏘고 후에 화성 탐사까지 목표를 하고 있죠. 화성 도시의 실현에 필요한 인원을 100만 명이라고 본다면 이 100만 명이 지속 가능한 문명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0년이며
현재 개발 중인 스타쉽 우주선에 150톤의 화물을 우주로 보내거나 한 대당 100명씩 탑승시켜 운송할 수 있는 빅 팔콘 로켓을 개발해 로켓과 우주선이 결합된 스타쉽을 이용해 계획을 성공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성행 로켓은 아무 때나 발사할 수가 없는데 높은 비용 때문에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주기인 26개월에 맞춰야 하고 우주선과 부스터 모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주체 측과 지원자 모두가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머스크는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화성에 핵폭탄을 터뜨려 기온을 끌어올려 온난화를 유발하는 것인데 온난화가 진행되면 화성의 얼음층이 녹으면서 얼음 안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이를 통해 영하 60도에 달하는 화성 평균 기온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나사는 화성의 적정 수준까지 온도를 높일 만큼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첫 화성 이주의 대열에 자신도 포함된다고 말했는데 성공적으로 착륙하더라도 화성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까지 가는데 비용이 50만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자신했으며 돌아오는 리턴 티켓은 무료라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화성에서 감자 먹기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화성에서 식량으로 감자를 키워 생존하는 영화 말션의 장면을 빗댄 것이죠. 2024년 화성을 향해 떠날 이들은 다시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의 유인 화성 탐사 계획에는 구체적인 지구 귀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페이스X는 지구 귀환 계획 대신 유인 우주선 발사 이후 추가로 화물선들을 계속 보내 화성 기지 건설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머스크가 화성 프로젝트를 화성 이주 혹은 화성의 식민지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중단한 지 거의 10년 만에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를 궤도에 진입시키며 새로운 우주여행 시대를 열었는데 만약 미래 여러분에게 화성으로 가는 공짜 티켓이 생긴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